안녕하세요. 황코TV 황검입니다. 오늘은 따로 주말이라 가지고 뭐 바쁜 것도 없고 한가해 가지고 PC를 저희 쪽으로 이제 버리신 분이 있어요. 저희 쪽으로 이제 PC를 조립을 하고 가시고 집에 사용하시는 거 고장 나 가지고 필요 없다 하셔 가지고 드린 PC 뭐 케이스도 같이 주셨어요. 중요한 거는 안에 내부에 팬이 없습니다. 120mm 팬 이렇게 뭐 판매는 하지만 판매할 거를 굳이 제가 쓸 거를 새 거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120mm가 들어가 있는 뭐 그 불량난 파워 교체한 파워에서 추출을 해 가지고 전면 쪽에 파워를 부착해 주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신 분 아시겠지만 애슬론 이제 당첨돼 가지고 무료로 얻은 PC예요. 그래서 저희가 사무용으로도 쓰면서 뭐 기타 점검용으로 이제 부품 점검용으로도 쓰는 PC인데 이게 케이스가 그냥 굴러다니는 거 쓰다 보니까 케이스가 되게 작업하기가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케이스도 좀 예쁘고 어차피 뭐 공짜로 얻은 거기 때문에 앞에 팬도 추가해가지고 그 냉각 기능도 활용시키고 ODD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가지고 위에다가 안착을 시킬 예정입니다. 그래서 요거를 케이스 가리라고 하죠. 케이스 가리를 하고 요거 파워는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요거 제거하고 기존에 제가 이거 수비다 해놓은 파워거든요. 또 요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식하면서 SSD도 요거 제가 쓸 거기 때문에 이 SSD도 공짜로 주셨어요. 불량 났었습니다. 인식이 안 돼요.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리팅 작업하고 뭐 소자 쪽 건드려 가지고 이제 수리를 하니까 잘 인식이 됩니다. 당연히 요걸로 뭐 중고로 판매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. 뭐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이 되게 중요하죠.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파일들이 날아갈 경우에는 제가 팔아놓고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진짜 죽일 놈이 되잖아요. SSD 같은 경우 요거 뭐 내구성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. 제가 잡아가지고 수리를 다 해놓긴 했는데 어차피 제가 쓸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쓸 거라서 파일이 날아가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 그 SSD나 이런 거 같은 경우 보증기간이 끝났을 경우 제가 수리를 해드리진 않아요. 제가 쓸 거라서 수리를 한 거고 제가 수리를 완벽하게 제 나름대로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결함이든 뭐 파일 손상이든 뭐 배드 섹터가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생길지는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요건 안 먹어야 되니까 뭐 SSD나 이런 거는 진짜 원하시거나 아니면 뭐 데이터를 추출할 용도로 수리를 해드리는데 다시 요거를 쓰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근데 어차피 제가 쓸 거고 카드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뭐 따로 크게 문제는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잘 쓰겠습니다. 그래서 케이스 가리하고 파워에 있는 펜 떼가지고 이쪽 붙이는 작업을 지금 시작할게요. 무거운 파워는 제거해주고 이 펜도 여기 있는 펜 안 쓰신다고 이렇게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주신 거를 또 제가 또 이렇게 재활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여기 있는 파워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. 고물 그 수거하시는 업자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많아요 가져가세요 이러면 또 가져가시니까. 그리고 파워에 들어간 펜 같은 경우는 파워 케이블에 있는 요게 인식이 안 돼요.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뭐 RPM 속도 조정할 것도 아니고 그냥 빵빵 돌면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파워에 있는 전원만 꼭 따가지고 조인해 줄 겁니다. 일단은 펜 청소하고 오겠습니다. 꼭 하면 이렇게 빠져요. 그리고 기존에 요 베어링 같은 경우는 아예 청소를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다 굳어버렸어요. 근데 슬리브 방식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. 다시 오일만 발라주고 한 번만 세척만 해주면 부활합니다. 다 굳어갖고 터져버렸습니다. 넣어주고 다시 살아나죠. 슬리브 방식 같은 경우는 아예 굳어가지고 말랐을 경우 다시 찌꺼기 그것만 제거해주고 다시 오일 발라서 오일만 주입해주면 다시 펜이 살아납니다. 잘 작동하죠. 마개를 안 꽂아주면 이게 돌다가 펜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. 이게 잡아주는 역할입니다. 이 플라스틱이 일반 슬리브 방식은 WD 뿌려 상관없어요. 당연히 매장에 갖고 오시는 고객들한테는 손님들한테는 무조건 베어링 써드려요. 근데 집에서 돈 아까우니까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
뭐 베어링을 뭐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. 게다가 생장착 해주고 이 안에 스펀지가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전면에 스펀지 들어간 거를 추천을 안 드리거든요. 왜냐면 공기도 흡입이 안 될 뿐더러 이제 팬 자체가 빨리 안 도니까 팬에도 무리가 가고 오일이 빨리 마르겠죠. 요것만 제거하고 딴 거 없어요. 그냥 이거 두 가닥만 단단시켜주면 땡입니다. 대부분 이제 약속이에요. 빨간색 같은 경우는 플러스, 검은색은 그라운드나 마이너스. 어차피 그냥 12V로 그냥 좀 빠르게 돈다고 하시면 플러스 부분에 한 저항 정도 꽂아주면 됩니다. 저항 속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. 저항 정도 꽂아주면. 네. 어차피 저는 빨리 돌든 늦게 돌든 뭐 소음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. 네. 성능이 중요하죠. 제가 쓸 거라서. 뭐 수축 튜브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쓸 거라서 대충 저런 테이프로 마감처리해줍니다. 케이스가 작아서 특수하기 때문에 여기는 플라스틱을 제거해서 그냥 넣어주겠습니다.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쾌적하게 잘 들어가네요. 일반 하드디스크는 세워서 장착하면 오래 못 쓰기 때문에 그냥 하드디스크는 장착 안 하겠습니다. 팬이 굉장히 잘 돕니다. 네, 시원하게 잘 돌아요. 이렇게 잘 쓰면 될 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혹시나 이제 버리시는 파워가 있다고 하면 팬만 추출하셔가지고 교정하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다가 시스템 팬 넣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쪽에다가 잘 장착하셔가지고 잘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